와보신 분? 한 분, 두 분. 네. 자, 법원은, 웬만하면 안 오시는 게 더 좋아요. 예. 네. 경매하는 거 외에는 좀 안 오시는 게 좋고. 자, 이제 왜 여기서 잠깐 멈췄냐면, 이게, 이, 지방은 안 그런데 서울 수도권에 있는 모든 법원은 다 주차장이 좁아요. 협소합니다. 그런데 경매가 좀 건수가 많다. 그럼 주변 유료 주차장까지 만차예요. 그래서 조금은 서두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쪽에 보이는 게 법원이고, 이쪽에 보이는 거 뭘까요? 네, 여긴 더 가면 안 돼요, 저기는. 여기도 웬만하면 경매 때문에 오셔야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가시면 안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법원 경매를 하러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주차를 다 끝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 하셔야죠? 법원에 오면 항상 하라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그렇죠. 등기 발급해 봐야 되겠죠. 자, 어제 본 등기가 오늘 본 등기라고 할 수 없습니다. 등기 발급해 보는 건 어떤 경매 물건이든 그걸 통해서 마지막 검산을 하고 입찰을 하는 겁니다. 근데 법원에 왔다면 등기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강의에는 표현해 드릴 수가 없어 갖고 오늘 알려 드릴게요. 따라오시죠. 가방 놓으시고 들어가면 돼요. 네, 가방 훨씬 좀 밀어주세요. 자, 가방 좀. 자, 갔다 오세요. 자, 오늘 입찰 오셨습니다. 그러면 등기부터 뛰지 마시고 게시판부터 오세요. 이게 오늘 진행하는 이유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취하나 변경이나 연기가 여기다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이건 화장은 아니에요. 헛고생하기를 부리지 않습니다. 취하된 거 입할 필요 없잖아요. 자, 그리고 헛고생하지 말라고 이걸 확인한 후에 그리고 여기에 내사건 번호가 없네? 이렇게 되면 등기 발급하는 코너에 가셔갖고 등기를 발급해보고 어제와 같다면 입찰을 들어가면 됩니다. 오늘 우리 학원에서 하나 들어가는 물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대충 한 15분 가까이 됐으니까 5분 정도 입찰 주의사항이나 뭐 이런 거 한번 둘러보시고 20분이 정확히 되면 안으로 다 들어가셔가지고 결과를 적어오고 그리고 궁금한 사항 하나 적어오고 12시 땡치면 학원으로 오셔갖고 마무리 됐죠? 자, 자유를 활동하세요.